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입니다. 유체 재생 목록에서 유동과 좌표계를 설명하면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른 상대 속도 관련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건 쉬는 시간에서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 속도를 이용하여 지구에서 차출하는 것에 대해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어느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야구공을 떨어뜨리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야구공이 자동차와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다가 공은 공기 저항을 받고 자동차는 계속 달려 속도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야구공을 던져야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보일까요? 아하, 그렇게 보이려면 공을 뒤로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던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정지된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겠죠?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앞으로 던졌다면 자동차 속도의 두 배로 날아가겠네요. 이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참 쉽죠? 어느 유튜브분께서 미국의 로켓 개발 역사, 유럽, 일본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 최근 중국의 달 탐사와 화성 프로젝트 등 우주 개발 역사를 소개하면서 러시아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후에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미국의 로켓 기술은 아주 우수하며 러시아는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댓글로 로켓 개발 역사를 보면 러시아의 로켓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지만 지형적으로 러시아는 우주 개발에 불리한 위치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가 만든 로켓은 거대했으며 미국은 자기들의 기술로 로켓을 개발하려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러시아의 인공위성 이후 러시아에게 우주전쟁에서 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용병 구원투수인 독일 과학자 폰 브라운 박사를 앞세워 세로인이라는 발사체를 만들어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지구가 둥글다, 회전한다에 대한 의심은 없으시죠?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축을 중심으로 보면 러시아는 중심축에 가까이 위치하고 미국은 중심축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각도로 회전하게 된다면 회전축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각 속도에 의한 선속도가 증가하기에 같은 속도로 로켓을 쏘아 올려도 지구를 탈출하기에 요구되는 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도 플로리다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이용하기 위해 우주 개발을 하는 국가에서는 우주센터를 최대한 적도와 가까운 곳에 두게 됩니다. 적도 근처에 자기 영토가 없을 때는 거대한 바지선에 로켓을 실어 적도 근처로 이동하여 쏘는 방법과 대형 비행기 상부 또는 하부에 로켓을 달고 비행을 하면서 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지구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탈출할 때뿐 아니라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상대 속도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충분한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빨리 달려야겠죠. 이륙을 돕기 위해 항공모함은 최대 속도로 항해하여 바람을 비행기로 보내고 더 많은 바람을 비행기로 보내기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해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부를 했네요. 다음에는 푹 쉬도록 합시다. 간략한 우주 개발 역사, 지구 탈출을 위한 상대 속도 활용 등 충분히 머리를 식히기에는 적당한 주제 같았는데요. 아닌가요? 그럼 이번 쉬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